선생님 뭐 하세요? 닭. 아, 닭아? 밥, 고기. 고기 밥? 아가지가 중요한 거지. 예. 아, 여기. 오, 고기가 몇 마리나 되는 거야 도대체가? 한 고기들 막 몰려들고 있어요. 작년에 한 5천 마리 접어넣었는데. 예. 너무 많아서. 네. 봐봐, 한 매운탕 끓여 먹었어요? 한번? 아, 어떻게 기르는 걸 매운탕을 끓여놔. 방생했어요? 그럼. 아, 어디다 방생했어요? 연못에. 부처님 오신 날 방생했어. 우와, 얘들아. 빨리 와. 엄청나다, 한자님. 아니, 방생해제, 방생. 여기 지금 연못에 물고기가, 와, 살이 통통 많이 쪘네. 새끼도 났나봐. 작은 것도 좀 많네. 지금 뭐 여기는 요강, 군화, 다육이, 뭐 고무시내도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야, 이게 등나무 아래인데요. 와, 그늘 아래니까 너무 시원해요. 어머, 이거 뱀 봐! 어디? 아니네. 아우, 뱀인 줄 알았어요. 네. 등나무가 꼬부라져가지고 꼭 뱀처럼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빈집인데요, 저쪽에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계세요. 예전에 한 70, 80다 되신 어르신이 살고 계셨는데, 따님 따라서 저기 미국으로 지금 떠나시고, 지금 빈집으로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청명하니 날씨도 너무 좋아요. 구름도 지금 너무 예쁘고, 모든 게 다 예쁜데, 날씨는 엄청 뜨거워요, 지금. 우리 미나리 밭에 미나리들 잘 자라고 있고요. 아이고야, 난리 났네. 저는 이쪽을 한번, 어머, 거미줄 봐. 거미줄이 길을 막아서, 여기 못 가요. 딴 데로 가야지. 어휴, 거미줄이 길을 막아버렸네. 자, 지금 강아지들이 막, 우리 유생들이 오니까 엄청 당기는데요.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처마 밑에는 이렇게 마늘도 많이 있지요. 이야, 이 길 사이로 옆집 한 채가 있고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요거는 초당선 밥, 저기 텃밭입니다. 고구마도 여기는 이 집 잘 되었네. 자, 닭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리 가야 돼? 닭장 저기, 오, 닭들이 나왔다. 닭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밥 먹으려고. 저리 가야 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 닭장 구경 오신 분이신데요. 손재현 선생님이라고. 야, 이름까지 왜 되냐. 내 다리가 좀 들어줘봐라. 다리? 잘 가시네. 아유, 이름 불러주면 좋죠. 이름 불러줄 때가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뭘 먹었죠? 오, 닭들아. 혹시 저기가 준 거 아니에요? 두드렁골 그 분들이? 누가 이 밥을 먹었다. 그 사위가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아니야. 응, 우리는 여기 온 적이 없는데. 계란 없지요? 계란 주더라고. 그럼 계란 빼갔네. 밥 주고 전화 한번 해봐요. 왔다 갔는지. 아니, 이쪽에 또 봐요. 여기에 놔야 되는데 여기 한 개도 안 나. 그럼 가져갔네. 지금 닭밥을 누가 줬대요. 저희가 저기 수업하다가 나중에 와서 주는데. 있어요 거기 계란? 계란 꺼내갔네 그럼. 오전에 와서 누가 밥 주고 계란을 꺼내갔어요. 아까 막 깨끗할 때 우리는 그랬잖아. 뭐 같이 왔는데 누가 밥을 줘. 그지? 우린 다 같이 왔잖아. 응. 그 저기 범인을 잡아야 돼. 여기 CCTV 없나? CCTV다라, CCTV. 계란을 누가. 아, 그치 얘들아. 에이. 아까 거는 어디 갔었니? 여기 있지? 응? 내 뱃속에 있지? 내가 먹었어. 어디 도망다니? 어디? 예. 어떤 애가 뜨? 두 번째, 날개 피네. 원래 뜨뚱뜨뚱 거는, 어머, 그러네. 아니야, 어디 다리가 아픈가 봐. 이, 잡이, 얘가. 다리가 아프대. 아, 다리가 아프대. 다리가 아파? 아. 수타가, 니는 행복하겠다. 암탉이 도대체 몇 마리냐? 잘 있어. 자, 이거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봐. 닭들을 저희는 이렇게 방사해서 키우는데요. 어휴, 계란이가 없어졌네. 원래 하루에 10개, 못 나와도 10개는 나야 되거든요. 근데 5개밖에 안 났어요. 밥을 그 사람 모양 그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누가 아마 좋은 일 한다고 와서 해준 것 같은데 닭이 배불러서 알을 안 났어요. 무슨 하늘은 가을 하늘인데 완전히 날씨는 폭염 폭폭 찝니다. 유, 여기 닭들이 하도 다녀서 반질반질해졌네. 어? 여기가 닭들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길이 만질만질해졌어. 여기는 왜 파놨지 얘네가? 닭, 저거 뭐 벌레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여기서 닭 파헤쳐가지고 벌레 같은 거 잡아먹잖아. 그 닭들이, 얘네들이 몰려다니면서 완전 초토화를 시키네. 예? 네? 벌레 잡아먹느라고 벌레 닭들이. 초토화를 시키나. 오, 매니저리 좋다. 네, 그리 또 나가면 돼요. 닭이 여기까지 와서 놀다 가요. 참나무 같이. 근데 얘를 올려놔야지. 안 그러면 어머머 내 놈. 조심하세요. 그거 맞추고 잡으시면 안 돼요. 꽉 된 게 아니라. 같이 넘어져. 이짜, 짜자자. 이야, 이거 완전히 풀밭이네. 그치? 풀밭이. 길이 없어졌어. 풀밭엔 들어가. 여기가 참나물밭이야, 참나물밭. 정글숲을 헤쳐갑니다. 이거 향나무인가? 여기는 늪지대가 아닙니다요. 여기는 숲지대야? 숲지대요. 늪지대가 아니고 숲. 복숭아 떨어졌다요. 어디? 여기 복숭아 있다. 먹어. 복숭아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복숭아. 복숭아 달려. 근데 안 익었잖아요. 그죠? 안 익었네. 하나 따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고기 뭐 아주 뭐 다 잘라놓은 손에서. 아이고, 참나물이 하도 안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네. 수필 이렇네. 여기 이렇게 담벼락 아래 수확도 많고요. 쌀이비도 많고. 우와, 이게 수십 년 된 우물인데 아직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더워요. 잠깐 지금 돌아봤는데 너무 더워요. 요거는 개똥 참외. 참외를 먹다가 씨를 여기다 버렸는데요. 지금 여기 덩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도 폈고요. 이제 그 참외 열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초당사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